자, 들어갈까? 이곳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이야.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.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함께할 친구야. 뭐하니? 자기소개해야지. 안녕, 내 이름은 김세화야. 잘 부탁해. 선혜진. 네? 김세라고 했나? 몇 살이야? 9살. 너는? 우와! 우리 친구네? 내 이름은 손혜진. 이리 와. 네 자리 알려줄게. 여기가 네 자리야. 여기는 내 자리고. 짐은 정리해서 밖에 있는 캐비닛에 넣으면 돼. 여기는 비슷한 나이끼리 방을 따로 생활하는데 우리 방에는 아직 나랑 동갑이 없어서 이번엔 제발 친구 오길 바랬거든. 진짜 잘됐다. 내가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줄까? 아니야, 괜찮아. 내가 할게. 알았어.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. 다음 주에 놀이터 나가서 그네 타야지.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온 특별한 날이에요. 특별한 날인 만큼 맛있는 거 먹어야겠죠? 많이는 준비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길 바래요. 네. 오늘도 당연히 남기지 말고 먹고 다들 뒷정리까지 꼼꼼히 해. 저번처럼 그런 일 있기 싫으면.
저 오빠는 왜 밥이 없어? 그게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. 첫째, 대답을 잘한다. 둘째, 선생님 말을 무조건 잘 듣는다. 제일 중요한 마지막, 선생님 눈에 띄지 않는다. 오늘까지 쟤한테 절대 말을 걸어서도 받아서도 안 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돼. 한마디로 투명인간. 그게 제 벌이야. 너도 괜히 규칙 어겨서 저렇게 되는 일 만들지 마. 그러다 네가 타겟 된다. 타겟? 아, 이 언니는 지윤 언니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야. 지금 말 이렇게 해도 엄청 착해. 밥이나 먹어. 뭐 그려? 꿈. 꿈? 화장실 다니고 있다. 언니 갈래? 야, 나도 같이 가. 너 요구르트가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알아? 다 먹었으면 빨리 치워. 잠깐. 저거 뭐야? 왜 식판에 음식물이 남아있지? 그 제가 콩을 못 먹어서. 다들 앉아. 제가 콩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도 이 자리에서 못 움직여. 다 먹을 때까지 아무도 이 자리에서 못 움직여.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.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밤새 그러고 있을 줄 알아. 김 선생님? 일 끝나면 원장실로 와주세요. 내일 복지부에서 나온다니까 회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. 네. 알겠습니다, 원장님.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방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있어. 괜찮아? 결국 선생님 타겟이 됐네. 이제 별걸다 하는구나. 죄송해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열어주세요.
때문에 다른 애들 잠도 못 자고 나까지 몰아! 것도 아닌 게 들어와가지고 짜증나게 진짜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열어주세요. 나도 모르겠어. 나는 피자 먹고 싶다. 나는 치킨 먹고 싶어. 시간이 지났네. 저녁 얘기하면 배고프니까 다른 얘기하자. 그래? 저 다른 방도 가보실까요? 네, 그러시죠.